봄인지 여름인지 기온이 높진 않은데 유독 후덥지근한 요즘 날은 더워지고 짜증은 나고 입맛은 없고 막 뭘 먹어야 될까 고민은 막 되고 이럴 때 냉면밖에 생각이 안 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냉면이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따라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냉요리 만나러 가시죠. 여름 인기 메뉴 부동의 1위 냉면의 자리를 넘보는 개성 만점 냉요리들을 소개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시원한 냉요리 한 뚝배기 하실래요? 첫 번째 냉요리를 찾아간 곳은 일본식 짬뽕 전문점. 보셨어요? 나가사키 짬뽕. 이 짬뽕 엄청 뜨거운 거잖아요. 우리는 냉요리를 만나야 되는데. 아, 일단 들어가 보시죠. 어우, 냉짬뽕 맛보러 들어오긴 했는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온통 뜨끈한 짬뽕 먹는 사람들뿐인데요. 그때? 냉짬뽕 2개요. 냉짬뽕요? 쫄깃쫄깃한 생면에 숙주, 한치, 새우, 오이, 목이버섯, 돼지고기를 올린 다음 간장 육수를 부어먹는 냉짬뽕. 또 차가운 짬뽕이 있었네요. 네, 일본에서는 네. 짬뽕이 이제 저희 국물을 살짝 넣어가지고 비벼먹는 식인데 네. 저희는 이제 한국식으로 해가지고 국물 있게 해가지고 고추냉이를 살짝 떠서 딱 넣고 얼핏 보기에는 메밀소바 먹는 법과 비슷해 보이는데 그 맛은 어떨까요? 한치가 되게 부드럽게 딱 씹혀요. 거기다가 이 버섯이잖아요. 네. 이게 같이 어우러지니까 고기의 풍부한 맛과 숙주나물이 딱 어우러져서 입안에 딱 들어갔을 때 이 풍미가 엄청 좋아요. 짬뽕은 면발도 중요하지만 자고로 이 국물 맛이죠. 말 안 해도 알 것 같은 그 맛. 와. 시원하다. 냉짬뽕과 그 따뜻한 짬뽕의 좀 큰 차이점이라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육수는 이제 돼지로 육수를 내는 거. 이거는 간장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 왜 차가운 것도 돼지로 육수를 낼 수 있는 거지 않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비린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국물 맛이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네. 뻘뻘 흘리는 여름 한철에만 파는 냉짬뽕. 벌써부터 점심때는 줄 서서 기다려야 드실 수 있다고 하네요. 저 냉짬뽕 처음 먹어보는데 그냥 앞으로 자주 먹을 것 같아요. 오, 언제 생각날 것 같아요? 땀날 때? 일단 중국식 짬뽕은 먹고 나면 이름이 기름 묻어있고 입안이 좀 텁텁한 게 있는데 이제 한국식 이런 냉짬뽕은 개운하고 되게 상큼해. 냉짬뽕 누구한테 권해주고 싶어요? 제 옆에 여자친구한테. 같이 드시면서도 시원한 냉짬뽕 많이 먹으러 오세요. 두 번째 냉요리의 정체는 바로 여름에 손꼽히는 보양식이죠? 초계탕. 와, 여름에는 딱이야, 딱! 시원한 초계탕 냉면.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초계탕 냉면 가격이 글쎄 7,000원? 소화를 도와주고 메밀면에 살찔 걱정도 없고 몸에 좋은 닭가슴살만 들어가는 것이 특징! 초계탕 냉면 보기만 해도 든든하죠? 탕은 진짜 많이 먹거든요, 한여름에. 네. 근데 이 초계탕이라는 건 처음 들었어요. 조선 왕실에서부터 보양식으로 여름에 먹던 음식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닭뼈로 육수를 내가지고 네. 네. 식초와 겨자를 해서 먹는 건데 삼계탕의 그 개짜랑 같은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초계탕의 초는 식초의 초를 얘기하고요. 개는 사실은 겨자의 평안도 사투리가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계탕인데 식초와 겨자, 입맛도 드는 재료들이 가득 들어간 초계탕. 그 맛은 어떨까요? 젓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네요. 정말 끊임없이 쭉쭉 들어가는데요. 이게 하나도 안 나네요. 아, 닭뼈만 우렸었으면 비린 맛이 있거든요. 닭 비린내가 나는데 그거 잡기 위해서 소뼈 육수를 같이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한 맛은 그 육수 낸 거에다가 참깨를 갈아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정말 첫 맛은 새콤달콤하고 끝맛은 고소합니다. 제가 봤더니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천년 육수다 보니까 보관이 한 번에 빼놓으면 3일까지밖에 못해요. 아,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삼계탕의 새로운 획기적인 차가운 삼계탕이라고 보셔도 그쵸, 될까요? 그쵸.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은 이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보죠. 중년층이 사랑하는 초계탕. 하나도 안 남았어요, 진짜. 저 참깨를 넣어가지고 그런가 고소하게 그러니까 깔끔하고 네. 끝내줍니다. 아~ 드셔보셔야 됩니다. 아, 안 드셔보시고는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합니다. 아, 기승전 먹어봐라.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냉요리를 찾아온 이곳 이번엔 비빔밥 드시는 분들밖에 없는데 불고기나 비빔밥을 많이 드시러 오는 곳이에요. 근데 시원한 게 있다. 혹시 시원한 비빔밥? 시원한 불고기? 맞아요? 여름 보양으로는 최고지! 초계탕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여름 보양식은 바로 한우물회! 한우물회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신선한 한우! 어우, 색깔이 남달라요! 한우 우둔입니다. 우둔? 우둔차리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소가 있으면 소 그림 좀 넣어주세요. 소가 있으면 우둔살이 그 어디에? 소 엉덩이 부분. 아~ 상추, 양배추, 파프리카, 오이 등 각종 채소에 선홍빛 한우를 딱 올려주면 물회 완성! 한우 물회입니다. 근데 물회가 어디 갔냐? 근데 육수가 따로 나오네요? 네. 그냥 이렇게 부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 원하는 만큼 육수를 조절해서 넣을 수 있는데요. 아낌없이 다 넣었고 그리고 이제는 비비는 언지씨. 진짜 맛있겠다. 맛도 감독적이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어서 이시리는 것 같아요. 아, 차가워. 한우는 진짜 차가워요. 한우는 부드럽고 샤베트는 시원하고 거기에 배가 씹는 식감이 너무 좋고 거기에 또 깻잎과 상추의 향이 쫙 퍼지는데 여기에 국수를 말게 되면 이런 느낌이에요. 짜잔. 보이세요? 맛있지요? 네. 네. 비빔냉면 같기도 하고 물냉면 같기도 네네, 하고. 네, 맞아요. 그 전 지역을 다니면서 제가 맛을 봤는데 너무 평범하고 그래서 요건 요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다섯 가지 색깔을 넣어서. 한우물회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한우가 육지의 대표 보양식이라면 바다엔 전복이 있습니다. 오, 한우와 전복이 만난 한우 전복물회 여름 보양식의 최고봉 끝판왕.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복과 한우가 육수에 퐁당 빠졌습니다. 전복 씹는 소리. 쫄깃쫄깃, 오도독 오도독. 한우가 저기 초원을 뛰어놀고 있고, 전복은 수영을 하고 다니고 있고 지금. 한우 좋아하는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은 한우물회. 그래서 가족 손님들이 참 많은데요. 얼마나 맛있냐면요. 아버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말하지 마. 와. 이거 먹었다 가면 막 와. 근육이 올라. 아, 이거 명품이다. 올여름 냉면을 대신할 개성 만점 냉요리 3인방. 시원함은 기본, 영양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는 냉짬뽕, 초계탕, 한우 물회와 함께라면 맛있다 냉, 행복하다 냉.